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림 하나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상생 임대인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장 핫하면서도 어려워하시는 상생임대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상생임대인 관련 영상은 제가 6월 21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를 포함해서 3번 정도 올렸었는데요. 지금도 본인이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요건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요건들을 그림 하나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그림만 보신다면 본인이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 보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비교치가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은 돼야 합니다. 만약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만이라면 이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그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 임대차 계약이 전세였다면 전세금을 5% 이내에서 올리거나 만약 직전 임대차 계약이 월세였다면 월세 금액을 5% 이내로 올리거나 아니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전세 월세를 바꿔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체결했다면 환산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서 요건은 충족하는데 더 한 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뭐냐면 그렇게 체결된 상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2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고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2년간 살겠다라고 해서 임대 기간을 정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2년 살지 못하고 1년만 살고 퇴거했다면 1년만 살고 이사 나갔다면 이때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 여기서 말하는 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임대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만약 이게 그 집주인이 다르다면 이때는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같거나 달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생 임대인으로서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렵다면 제가 그림 밑에 제가 글로 서술한 게 있으니까요.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이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주택 제도에 있어서 참고하실 부분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앞서 제가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상생임대차 계약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이때 기준은 계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상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갱신되는 게 아니라 직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 전에 썼는데 만약 그 임차인의 입주 시기가 2025년 이후였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2024년 12월 31일 전에 작성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그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세 번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서 제가 설명드릴 때 반드시 1년 6개월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의무 임대 기간의 판정 기준 역시나 상생임대차 계약에서도 2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2년 이상 유지, 그 임대 기간의 판정 기준은 뭐냐라는 건데 이때는 해당 계약에 따라서 실제 임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만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임차인이 살았던 기간이니까 이거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인데요. 기존의 그 법령과 다르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다주택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개든 세 개든 그 이상이든 모든 주택을 다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을 만들었다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파는 그 1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준다라는 것 역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년 실거주 요건 충족이라는 아주 큰 혜택 때문에 정말 많은 집주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그림 하나로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